그러면요, 또 보컬 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음악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각자 한 분씩 어떤 뮤지션이 가장 좋은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한 분씩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존경하는 뭐 선배님이 누구신가요? 이런 질문을 사실 저희가 뭐 방송이나 라디오 네.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한 분을 분을 꼽기가. 이야기하기가. 모든 선배님들이 사실 다 네.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고 뽑은 배울 누구 점이 많기 때문에 뽑은다.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네.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웅산 누나예요. 와, 내가 졌다, 진짜. 아, 내가 졌다. 와. 크게 될 거야. 먼저 했어야 했는데. 크게 될 거야. 잠시 이 웅산 자리를 누나입니다. 졌다. 아, 거기 나올지 몰랐네요. 고마워요. 어떻게 지내?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갈까? 음악 콜라보를 혹시 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웅산 누나예요. 아, 예. 자, 가자. 뭐 힙합이건 그러니까 어떤 장르도 관계없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물론 웅산 누나랑도 너무 하고 싶지만 과거가 말을 했으니까 다른 선배님으로 하자면 이제 밴드 소란 선배님들의 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네네. 되게 통통 튀고 설레면서도 진짜 뭔가 분위기적으로도 되게 밝은 느낌이어서 그런 식으로도 뭔가 위로를 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조금 새드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밝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로도 소통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느껴서 소란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란 씨와 이 보이스퍼예요? 아니면은 대광 씨? 저요. 아, 지금 제가 물은 건 이제 혼자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저요. 자, 강산 씨는 어떤 저는 그좀 되게 요즘에 음악도 좋아하지만 저 옛날의 감성을 솔직히 요즘에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옛날의 구 감성들. 그래서 뭐 진짜 송창식 선배님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렸 제가 아버님의 영향을 진짜 많이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세시봉 받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선배님들이 이제 기타 쳐주면서 노래할 때 저희도 이제 같이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좀 색다르지 않을까. 대기실에서 그렇게 이제 선배님들 노래를 불러요. 저희 선배님, 김장훈 선배님.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니라 어린이도 왜? 아, 제가 한 소절만 부탁드릴까요? 아, 누나 왜 그래?